네, 오늘은 제가 소위 22를 출발해서 소위 카우보이까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소위 22 골목을 촬영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는 곳이라서 지금 아침 시간에 점심시간이죠. 지금 점심시간 다 돼갖고 그래서 소위 22에서 제가 이렇게 수선비 라인이 지금 어떤지 점심시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되게 한가해요, 점심시간에는. 그리고 뭐 11월 달에는 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유튜버들이 뭐 오픈한다, 오픈한다, 뭐 10월에 오픈한다, 9월에 오픈한다,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오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코로나 환자는 9천 몇백 명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검사 안 한 사람들까지 치면 하루에 몇만 명이에요. 뭐 죽어 나가는 사람이 하루에 100명, 200명씩 나오는데 매일같이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의료 사태가 지금 붕괴가 돼갖고 심각하게 있죠, 여기. 하이. 얘는 왜 내 옆에 이렇게 얼짱거리냐. 의료 사태가 붕괴가 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를 쉽게 받는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힘들 것 같아요. 또 오픈하면 오픈하겠지만 얘네들이 정확한 오픈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근데 실제로 오픈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올 수 있어요? 한국어 들어갈 때 14일 자가격리인데 뭐 지금 와봐야 럭다운이에요, 럭다운. 럭다운이라서 10월 1일부터는 럭다운 계속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1시간 연장, 10시까지 럭다운이 10시까지 한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술은 판매 금지예요, 술은.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죠? 술은 판매 금지입니다, 술은.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우, 이 아가씨 이쁘다. 오, 넥서스 매장이네, 여기. 넥서스도 차가 비싸죠? 넥서스. 되게 한가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가 아직까지는 한가하고 육교로 넘어갑니다. 육교로 육교로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가하죠, 여러분들. 예. 여기는 넥서스 매장. 예, 저기는, 저쪽 보시는 데는, 예, 아소, 사거리. 이미그레이션에서 왜 나왔지? 네. 이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에서 사람들이 나왔네? 나잔건지 하고 깜짝 놀랐네. 네. 아,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예, 이미그레이션 이제 갑자기 차를 내 앞에다 정차를 해버리네. 무섭게. 예. 예, 여기는 이제, 예, 플로이 카우보이 들어가는 입구. 예, 여기는. 태국 여성분들은 참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해. 그런데도 보면은, 예, 살이 안 찐 거 보면 참 길거리 음식이, 예.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참, 예, 다 기름기잖아. 어,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예. 그쵸.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 기름기.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음식 자체가 좀 아무래도 기름기가 있죠. 날씨가 더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하, 덥다. 예, 날씨 엄청나게 덥네요. 예, 저 앞이 이제 소위 카우보이. 예, 이제 점심시간이 돼갖고, 직장인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여기는 항상 바쁜 것 같아. 여기 아속 소위 카우보이 골목은. 여기가 23인가요? 소위? 네. 항상 바쁜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은. 직장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직장인들, 어우, 미녀들 많어,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녀들을, 이런 직장인 미녀들을 만나 생각을 해. 맨날. 예, 이상한 애들 만나 생각하지 말고. 예. 이 직장 미녀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미녀들을 만나 생각을 해야지. 맨날. 예. 술집 여자들은 그냥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술집 여자들은. 예. 술집 여자들과 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자는 그냥 하룻밤 노는 거지. 이 직장 미녀들 얼마나 많은데 여기. 예, 저는 이 아소옥에 놀러 오면 정말 눈이 즐거워요. 예, 이 동네가 또 희한하게 직장 미녀들이 많더라고. 예, 이 동네가.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 동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오피스 근무 나갔으니구만. 예. 오늘 방 한번 봅시다. 얼마, 여기 이 동네는 꽤 비싸더라고. 예. 숙금비 33, 34 달량 매시 36,000불.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반대 미쳐, 반대 미쳤네. 너무 비싸서. 아니, 34. 4달러 매신데 36,000바시라는 거는, 예, 저건 말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예. 그쵸? 예. 오늘 커피 한잔 먹읍시다. 아. 예, 아속에서 커피 한잔 땡기고. 자, 조금 이따 다시 촬영 들어갈게요. ถ้าสมมุติก็เยอะก็ถ่ายเพราะว่าฝั่งนู้นก็มืดตรงนี้ก็สว่างตรงนี้예, 여기는 소이 22, 23. 소이 23이죠? 예, 소이 카보이. 예.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직장인들이 지금 이제 소이 카보이로, 식사를 하러 지금들 다들 나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 소이 23, 소이 카보이. 직장인들 점심시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가시죠. 요, 빠이 타이나. 예, 여기는 소이 23에 있는 점심 시간에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죠. 여기가 알아이나? 기네요, 기네요. 아니요. 그래서 직장인들 음식이 여기가 되게 음식이 다양하게 가격이 되게 저렴하대요. 가격을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이게 음식들도 보면은 되게 맛있게 잘 나와놓고 있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여기 싸게 파니까. 예, 많이들 와서 식사를 하시죠. 예, 과일도. 예. 아, 감을 파시네. 오, 마이크헨. 아니, 가인이 마이크헨. 오, 루팍 사메카. 감을 파시네. 처음 보네. 완. 나 카펜 콩가오리 아래 티스. 네. 마이크헨. 오, 몽텐 포카티코. 차이나타운 꼭 가이. 때와 똑같이 딸라만 가이. 네. 차차차. 아니 아따 마딱진. 비누가 어케 칸디. 차차차차. 메미탈라. 나래. 타쑥쑥 건 님님. 타쑥마. 야 감을 다 파시는 거 처음 봤어요. 예. 또 태국 아가씨들은 이 룩친을 되게 좋아하죠. 예. 룩친이 이 집은. 예, 룩친이 전부입니다, 룩친. 예. 그러니까 태국 아가씨들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룩친을. 보면. 근데 오늘 비가 올 것 같아갖고, 하늘에,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점심시간 때, 가격은 되게 싼 거예요, 여기가. 40바트. 카우망가이. 예. 40바트. 그 음식은 싸니까 직장인들이, 예, 여기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싸면 또 여기서 못 먹죠, 직장인들이. 여기서 또 태국 아가씨는 오징어, 이것도 좋아하죠, 오징어. 예. 진짜 오징어 좋아하죠, 태국 아가씨들. 예. 그래서 소위 카우보이는 이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점심을 먹는 그런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꼬이뜨거도 이렇게 사모님이 또 맛있게 이렇게 꼬이뜨거도 하시고. 예. 예. 요거 있죠? 요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요거 너무 맛있어요. 예. 꼬이뜨거도 하시고, 예. 일단, 유흥업소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유흥업소는 끝나고, 이렇게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되는 거죠. 이 놀이터가. 예. 보면은 이렇게, 예, 루틴을 이렇게 또, 예, 맛있게 또 하시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죠. 예, 소위가 뭐냐, 우리한테는, 예, 융업소의 길이었는데, 지금은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놀이터로, 예, 바뀌었습니다. 예. 음식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판매하시고, 쭉 카보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춰서 또 사람들 살아나가는 거고, 그렇죠? 예. 되게 좋죠? 보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는, 예, 뭐, 꽉 차있죠. 직장인들이. 되게, 예, 이제 직장인 점심시간이라서 엄청나게 나오네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위 카우보이에서 이런 직장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유흥업소 여성들은 만나는 게 아니라, 노는 거죠. 노는 거와 만나는 거를 구분을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유흥업소 여성을 만나길 바라는데, 유흥업소 여성은, 만나는 게 아니라 노는 겁니다. 폼, 빠이나, 아. 예, 유흥업소 여성은, 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구분 좀 하시고, 예. 아, 완전 가인이라. 아? 끌어봤나? 예,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식당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또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예, 보면은 참 식당인들이 미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녀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예. 미녀들을 만나야 되고, 예. 아, 우리 한국 호객님들도, 예, 꼭, 예, 착한 미녀들을, 예, 만나셔갖고 행복하게, 예, 살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유흥업소 여자 만나려고 돈 주고,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예. 여태 꼬이뜨거도 팔고, 음식도 많이 팔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여기는 일본 식당이네. 예, 일본 식당은, 예, 169바트. 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직장인들이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우, 여기도 잠깐만. 아, 이렇게 직장인들은 태국 아가씨들 과일을 참 좋아하니까 이렇게 미리 점심시간에 이렇게 딱, 예, 해놓으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이제 오피스 건물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장인을 만나세요. 직장인을 만나는 게 최선택입니다. 최선택.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소위 카우보이 직장인들 점심시간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소위, 23에서, 소위 20,
여기까지 제가 또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참 직장에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솔직한 예로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만나실 수 있다는 거. 노력을 안 하면 만날 수가 없죠.